하이 여보 안녕 지금 막 그 뉴형하고 주현이형 경청 끝났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지금 잠깐 한 많이도 아니에요 한 1시간? 1시간 좀 시간이 비어서 제가 밥 먹으려 했는데 그냥 아 그냥 밥 먹기엔 좀 적적해서 더위분들과 같이 먹으려고 제가 말했던 그 치즈 돈까스 맞다 근데 돈까스가 왔어요 사실 근데 치즈 돈까스라서 좀 빨리 좀 내려갔다 올게 아 죄송해요 안녕 아 사실 키기 전에 왔었는데 이걸 갖고 와서 키려고 하긴 너무 제가 지금 길게 못해서 라이브를 그냥 일단 켜놓고 보자 해서 일단 이렇게 허겁지겁 갖고 왔습니다 근데 뭐 치즈 돈까스를 시켰어요. 매운 소스하고 그리고 원래 아 있구나. 치즈 돈까스를 먹으려고 시켰고 아 우리 더위 분들이 점점 최수종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접수종님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차피 음식은 그냥 제 오! 어차피 음식은 제 그러니까 음식은 안 보여도 되죠? 음식은 안 보여도 되죠? 원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돈가스집이 있는데 거기가 8시까지였어요 배달이 일요일에는 그래서 못 시키고 다른 데서 시켰어요 저는 우동 국물 안 시켰고 그 소바 메밀 모밀 맹모밀을 시켰답니다
중량이도 있어요. 경청이요? 아니요, 경청은 못 들었고 저는 그때 그냥 지하에서 개인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건 봤어요. 그 둘이서 하트하고 그 기사 기자 뭐 거기에서 하트하고 어색하게 웃는 그리고 상현이도 단톡방에 그거 캡처해갖고 둘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많이 잘 먹을게요. 팬분들은 식사하셨나 모르겠네. 뭐 매운 소스. 어, 뜨거. 매운 소스가 너무 뜨거운데?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볼게요. 사용하겠습니다. 치즈 돈가스예요. 치즈 돈가스. 아, 렌즈 깎아달라고? 어머나. 살짝 삐뚤어졌어도 이해해주세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밥이? 점점 삐뚤어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새로 사야겠다. 생각돼. 어! 너무 맛있어요. 방금 식사하셨어요? 아, 카메라 렌즈 딱 보니까 여기 뿌려지는 거 보이네. 별로 친구 사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찾아왔어요.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어떡해. 빨리 식사하세요, 여러분들처럼. 아, 입술 시끄럽다. 오, 너무 맛있는데? 과일 말라고요? 아, 그래. 안 가. 한참 말하고 오케이. 돈가스는
시도는 여러분 4개가 대부분 오거든요. 그러면 집은 거 말고는 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내놓으면 이렇게 치즈가 보이게 주면은 치즈가 빨리 식어서 딱딱해져 버리죠. 그래서 그냥 뒤집어 버리세요. 애 등이 보이게. 치즈 돈까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알아냈어요. 아 그리고 뭐지? 제가 바지가 얼마 전에 생겼어요. 공짜 바지가 보시면 이렇게 바지가 있거든요. 이 바지가 생겼는데 이게 이 바지가 예뻐요. 예쁜 바지인데 이게 사실 Q형이 그 주문을 한 건데 모르고 두 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럼 나 달라. 그래서 Q형이 알겠다 하고 저 준 바지예요. 그래서 Q형이랑 커플 바지예요. 완전 길고 그래서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스트릿 힙하는 것 같아요. 예뻐요. 커서 지금 살짝 제가 이거 허리가 큰데 벨트를 못 가져나와서 지금 살짝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후드가 커서 다행이지 살짝 그 비욘킹처럼 바지가 살짝 내려가 있어요. 희영이랑 바비랑 연락하냐고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고프지는 않았는데 이제 춤도 춰야 되고 하니까 이제 잘생겨 먹자 이렇게 돼서 덕이분들한테도 말씀드렸었으니까 잘생겨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잘 먹어야 하는 거 보여주려고 촉촉해서 겸사겸사 켰습니다. 아, 소리 크게 들려요?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아직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니니까 빨리 식사하세요.
자체도 먹어야 되는데 항상 저는 돈가스면 얘를 있어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서 너 먹어야 돼. 아 드레싱 있구나 여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으니까. 어 아니네. 같이 먹어야죠. 억지로라도. 아 천천히 먹으라고? 맞아 천천히 먹어야 돼. 돈가스 하나 남았어요 이제. 돈가스가 하나 남았어. 어디 보자. 27분. 제이콥 형이 커피를 사준다고. 네 개에서 져서 커피를 사야 되거든요. 나는 캐러멜. 난 캐러멜. 와플도 시켜야 되거든요. 와플은 안 먹어. 저는 한입 먹고 열 번 씹어라 냠냠 꾹꾹대. 냠냠. 캐러멜? 네 캐러멜 시켰어요. 아 근데 너무 보고 싶다 그쵸? 너무 보고 싶죠? 난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반? 1년 반? 정도? 조금 안 1년 반 조금 안 되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팬분들 못 본 것 같은데 살짝 이제 또 직관하는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관하는 맛으로 제가 얼마나 좀 다르게 좀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뭐 얼마나 좀 늘었는지 나 그런 거를 직관으로 그거를 느껴주고 싶 느껴지시게 그거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 그런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이제 오랜만에 실제로 딱 봐서 무대 위에서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멀리서 봐도 오 쟤가 손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진짜 다시 재미가 들려서 더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만들고 있는 곡인데 아직 훅 정도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베리처럼 잠깐 스프를 해드리면 또 언제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프를 해드리면 제목은 포토그래피예요. 포토그래피가 이제 촬영 기법 같은 이제 촬영 기법? 네, 그거를 이제 포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화보를 찍고 나서 생각이 났어요. 그 포토그래피라는 게 어쨌든 각자만의 고유한 기술이고 그거를 남기는 그게 어쨌든 작품으로 남겨지고 그게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남기는 방식은 어쨌든 내가 널 바라보는 게 나만의 이제 포토그래피가 되는 거죠. 내 촬영 기법은 그냥 단지 너를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제목이 포토그래피. 그래서 너라는 어떤 사람을 남길 수 있는 나만의 촬영 기법은 너를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그 주제로 제목을 써서 이제 했는데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물론 설레는 거지만 저는 근데 뭔가 이런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팬분들한테 그건 이제 저의 그냥 그거고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좀 예쁘고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만 말하는 거지만 그래서 또 제가 팬분들을 새기는 제 방법은 그냥 팬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저만의 포토그래피인 거고 그런 기준은 그거를 주제로 곡을 만들었어요. 중 훅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Oh, that's my photography 찰나의 날 영원히 새기 지워지 못할 나의 매일 작은 이야기 품에 안겨준다면 온 세상 그 위로 내리 아두르르르르릉 아빠바바바다라라라든 아라바바밤 아라라란든 네가 나를 만한 사랑 얘기 이렇게 하면서 막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건 빨리 부른 건데 이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는 비트를 베리 때는 비트를 안 들려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잠깐 들려드릴게요. 훅 부분
잊어지 못할 나의 맥에 자연이 아니 품에 안겨준다면 그럼 한 타브 낮춰서 부른 거긴 한데 어쨌든 예쁜 멜로디와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진행이 된다면 이제 그런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혼자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항상 어떤 과정보다는 그냥 이런 거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결과뿅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도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물론 그렇게 처음 시작 아예 곡을 쓸 때부터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카메라가 있는 켜진 상태에서 뭔가 그냥 만들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냥 그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이제 완성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뭔가 고민하고 벌스랑 가사나 멜로디 같은 걸 고민하고 뭐 녹음을 가이드를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런 고민하고 좀 바뀌고 어쨌든 그런 모습들도 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과정이 남겨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는지 네. 그런 것들 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왜 제가 그동안 잘 못 찍었냐면 가사나 그런 것들이 나 작업을 하겠다! 눈 앉아서 컴퓨터 끼고 툭툭툭툭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하다가 너튜브에서 막 음악 듣다가 뭐 비트 들어보다가 어? 잠깐만 쭈쭈쭈쭈쭈쭈 하고 또 그냥 또 제 거 할 일 하다가 잠깐만 지지지지지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순간순간적으로 딱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택시 안에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 택시 안에서 거의 다 쓰다가 이제 숙소 앞에서 뭔가 보면서 거기서도 쓰다가 또 들어가서도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따다닥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 찍기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중간 정도 후반 아 초반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작업실에서 방에서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거를 과정을 남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남겨서 여러분한테 이 방금 들려드렸던 조금 그런 곡을 여러분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듣다가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그냥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쨌든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것들 팬분들에게 자 혹시 브이로그 같은 거를 네 하겠다는 말입니다. 오. 그걸 이미 녹음만 하면 되는 곡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데 그런 곡들을 잘 보잖아요. 그럼 제목들이 아 살짝 빵집 느낌 나요. 빵집 찜 느낌이 나요. 제가 또 크림 있잖아요. 크림 어떤 그냥 그 크림이라는 걸로도 곡을 완곡을 해놨는데 완성을 다 했는데 그 저만의 빵집을 그냥 열까 생각 중이에요. 다 막 과일 느낌 나고 크림인데 근데 그거는 베리처럼 널 좋아해 널 베리베리 좋아해 이 느낌은 아니에요. 크림은 살짝 그걸 생각했어요. TV 보고 예능인가 TV에서 봤었는데 아 짱구인가? 어떤 고된 일을 끝내고 아 짱구인가? 짱구인가? 아 짱구였을 거예요. 짱구 아빠가 고된 일을 끝내고 이제 그 집에 와서 맥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맥주를 따라서 다 마시는데 거기 위에 크림이 있는 거예요. 맥주 그 거품. 그 거품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고된 하루를 끝내고 나서 그 흘러내리는 그 거품이 뭔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지쳤지? 그냥 뭐 내가 네 크림 대줄게. 그냥 하루 고된 끝났으니까. 근데 어차피 내일 또 힘들 거야. 근데 내일은 또 미친 하루가 또 시작이 될 거야. 근데 그냥 지금은 이 앞에 있는 넘치는 그냥 거품이랑 먹어 먹고 그냥 고생했다 그냥 그런 느낌의 가사와 위로 그냥 고생했어 어차피 내일 또 해야 돼 고생했어 그냥 탁탁 이런 느낌의 곡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학업이나 어떤 거에 일과에 스트레스 받는 팬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유의 곡을 내면 그런 곡도 썼어요. 그거는 완곡이 돼 있어요. 근데 완곡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곡을 완성시켰어요. 근데 아직 녹음 가이드도 안 한 상태여서 그랬어요. 어? 설마 없어지진 않겠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예. 네. 가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제 힘듦 그냥 그
좀 포괄적인 거를 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고 내가 뭐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쟤네는 나한테 달콤한 말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쟤네들이 뭐 진짜 날 이해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막 그러니까 뭐 나보다 좀 상황이 나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자격지심처럼 막 느껴지고 자격지심 때문에 막 괜히 날 보면서 저 사람이 날 보면서 안도를 할 것 같고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괜히 더 이러고 그런 소소한 감정들? 사소한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의견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를 하고 뭔가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만든 것들은 다 들려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이것도 훅은 곡이 빠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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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막 트럼펫 같은 소리 막 나오고. 오늘 우린 긴 하루를 보냈으니 부드럽게 얹어줄래 soft dream. 해가 완전히 진 옥상에 걸친 지금 우리 모습은 빛 지금 우리 모습은 빛나고 있지. 물론 다시 미친 하루가 또 시작됐겠지만 다리 변 멀리 바라바라밤밤 다리라라라 바라바라두루두루두 바라바라바라밤밤. 이런 멜로디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 라임도 이렇게 재밌게 짜서 딱 해서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킹덤 끝나고 시간이 좀 여유가 남으면 가이드를 또 하러 가려고요. 키아 작업실로 가려고. 키아한테 미리 말해놨어요. 킹덤만 끝나면 내가 널 많이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힘낼 수 있게 이런 상황에 많은 아웃풋을 낼게요. 그게 저도 좀 살아있는 걸 느끼고 이런 시기에 가슴을 뜨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팬분들과 좀 더 뭔가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 배불러. 소바가 너무 시원하다. 이제 이런 밝고 위로해줄게 토닥토닥 같은 곡들도 있지만 이제 슬슬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많은 색깔들의 곡들도 있기 때문에 다크한 거나 섹시한 거나 아니면 그냥 살짝 앙큼한 뭔지 아시죠? 그냥 이런 느낌.
많이 만들어 놔야죠. 좋은 것들 많이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다 팬분들부터 시작해서 괜찮은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가면은 언젠간 제가 꿈꾸고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돼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데뷔한 지도 이제 3년 반 되고 있고 오래됐다고 생각 안 해요. 긴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아니랄 때도 아니기 때문에 킹덤과 또 다르게 또 살아남으려면 뭔가를 계속 좋고 건강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그리고 퀄리티 있는 좀 그런 것들을 해서 저는 팬분들이 언제부터 저를 봐오셨던 간에 쟤는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앞으로 갈 거예요. 제가 잘 해야 되겠지만 잘 해야죠. 그래서 그 여정에 더비분들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원더풀. 그게 너무 이제 환상적인 거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이게 그냥 제가 가는 길에 팬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저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같이 이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더비분들의 꿈이나 뭐가 있는 그 길에 저도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근데 제가 팬분들한테 요리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어떤 순간에 진짜 순간의 결정 하나로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런 결정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거나 어떤 것들을 흔들릴 때 그냥 저로 인해서 바뀌는 그런 많은 일들을 감히 제가 바라진 않고 저로 인해서 뭔가 그 순간 기분이 살짝 좋아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나비 효과처럼 그 어떤 자그마한 선택에 좀 영향이 조금이라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게 제가 원하는 좀 상황이죠. 제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관계? 모든 팬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너무 욕심이고 전 도움이 되고 싶어요라 해봤자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되면 도움이 되고 말고는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도움이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만
제가 받는 것들을 좀 어떻게라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이 맞는 건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지만 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계속 생각하고 바란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로 인해서 이 저녁에 음식을 먹고 뭐 살이 찐다든지 이런 영향까지 제가 많이 끼쳤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좋은 영향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 그냥 가요. 예. 몇 시부터 이제 시작이라서 물어봐야겠다.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시작할 것 같을 때 전화를 달라고 할게요. 그때 갈게요. 시작할 때쯤에 전화 달라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팬분들하고 좀 더 같이 있겠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시나요? 아, 나 보고 있다고요? 아, 맞네. 뭔가를 또 바쁘게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최근에 진짜 좋은 글을 어떤 분께서 보내주셔서 받았어요. 그거를 봤는데 어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걸 국민들 얘기했는데 그게 어딨지? 잠시만요. 받았는데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고민들 얘기했는데 이거 보내주셨어요. 용기에 대한 건데
흔히 이거 읽어드릴게요. 흔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움이나 우유부단함 없이 과감한 일들을 척척 진행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진짜 용기란 이토록 미약한 내가 나의 한계와 다가올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벌벌 떠는 손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용기는 단순한 겁없음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싸움 끝에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를 신경 쓰고 보살피는 친절, 두렵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끈기, 남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서 등의 이유가 아닌 순수히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하는 진실성, 위협과 협박에 괴로워할지언정 굴하지 않는 용감함, 힘들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활력의 여러 덕목들이 버무려진 상위 덕목이 용기의 진짜 정체라는 것이다.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갈팡질팡하지 않는 상태보다 매우 두렵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실수하며 후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상태가 훨씬 용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어쩌면 하루하루 고민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행위일지도 모르겠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고려를 해보면 살아가는 사람들 중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용감한 행동이다. 우리가 맞이하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모두 나의 무력함이 아닌 내 용기의 증거가 되길 바란다. 라는 글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를 받고, 그러니까 왜 나는 어떤 거를 뭔가 해결할 용기가 이렇게 없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 뭐 어떤 걸 척척척 해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슈퍼맨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제 내가 이렇게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분명히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두려워하면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떠는 손으로 자신의 신념과 그 올바른 행동을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용기, 그게 용기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어떤 거를 함에 있어서 겁이 나고 그런 상태가 왔을 때 난 용기 없는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고 그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두렵고 벌벌 떨고 이제 그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미래가 두렵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다 막 사로잡혀 있는데도 그 벌벌 떨면서 가는 게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떤 걸 해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용기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알면서 다 느끼면서 뭔가를 그냥 해내는 그게 그냥 용기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팬분들한테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올바른,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내 신념에 맞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게 두렵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용기 있는 거다 라고 말해줘서 어떻게 보면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됐고, 네, 그래서 팬분들도 이런 거를 들고 어떤 상황이 각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다 두렵다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냥 나를 용기 없는 사람, 나를 한없이 그냥 나약한 사람이라고 치부 안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맞아 아까 읽었던 거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상태보다 매우 두렵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실수하며 후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용기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거를 하면서
후퇴하는 일이 후퇴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어떤 것들을 함으로 있어서 내가 길게 보지 않고 앞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양보하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싫어서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랬던 상황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후퇴를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것 용기를 내서 한 행동을 내가 선택을 하면서 후퇴를 하더라도 조금씩 더 앞으로 그거를 해낸 원동력으로 뭔가 더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네 저도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네, 이 글을 읽고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가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까먹고 있다가 또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면 좋겠고 또 우리 다비분들은 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꼭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길 저와 같이 또 이제 화이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를 무대를 서면서도 뭔가 하면서도 다 자신감 있어 보이고 자존감 높고 하지만 어쨌든 저도 너무 벌벌 떨고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서로 다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처지인 입장에서 그냥 같이 앞으로 좀 나아가면은 굉장히 또 좋은 더위분들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좋고 좀 끈끈한 그런 뭔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은 처지니까 같이 나누고 좀 덜어내고 누가 좀 대신 좀 들어주고 그냥 같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분들도 좀 힘내시고 저도 힘을 좀 많이 줄 테니까 이미 팬분들은 저에게 힘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뭐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응원해주고 그런 생각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에게 너무 많은 힘이 되는 거니까 밥 잘 먹었고 팬분들 잘 봤습니다. 아주 즐거웠어요. 이렇게 한 시간 된다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어쨌든 저는 이건 저의 시간이지만 팬분들은 또 화면이 꺼지면 팬분들 시간이 또 남아있을 텐데 화면에서 저는 사라지지만 그냥 같이 네 오늘 화면이 꺼진 순간에도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고 팬분들의 시간도 더 잘 이건 우리의 시간이지만 제 브이 끝나고 또 팬분들의 시간도 같이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편하게 잘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약속을 나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재밌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동시간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고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그거 자체가 그냥 소중한 거죠. 네,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네. 사랑하는 거 잊지 말라고요? 네, 에이,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는 없죠. 그 사랑이 끊긴다면 끊겨도 그거를 간직하면서 잊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잊습니까? 이제
이제 내려오라고 제이크평이가 또 올려줘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제 또 열심히 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 보여주라고 또 열심히 응원할 노력할 테니까 화이팅 하고 가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저 밥 먹은 거 지켜봐 주시고 배고프실 텐데 아니면 뭐 하시는 일 있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너는 인사하지 마 친구야. 가보겠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너무 고마워요. 저 내려와서 또 열심히 더 멋있어지겠습니다. 안녕. 안녕.